문열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블리의 비밀노트 시작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백신 2차 접종 맞으셨다고 하는데. 네, 2차 접종까지 끝냈습니다. 아, 다 끝났습니까? 네네. 지금 몸 컨디션은 어떤가요? 네, 저는 다행히 이제 하루는 휴가를 냈어요. 예. 냈는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뭐 열도 안 나고 뭐 지금 여기 이제 촬영하는 시간까지도 특별히 뭐 별 이상은 없었던 건데, 다만 팔은 좀 아프더라고요. 여기 예. 이제 맞은 데가 그 뭐 그거 빼고는 뭐 특별히 평소랑은 다른 건 못 느꼈습니다. 예. 뭐 다행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아가고 위드 코로나 되고 하면은 시장 컨디션도 좀 좋아지겠죠? 좋아져야 되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 가잖아요. 이제 예. 근데 위드 코로나 얘기는 모든 게 정상화 된다는 얘기니까 뭐 증시나 경제도 빨리 좀 정상화 되지 않을까라고 예.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 주 시장 보면은 사실 썩 좋지 못했지 않습니까? 힘이 많이 빠진 느낌도 드는데 일단 어떤 일들이 이슈들이 있었는지 한번 짚고 시작하시죠. 이 인터넷 뭐 반도체, 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시장을 이끌면서 뭐 화요일까지는 너무 분위기가 좋았어요. 근데 이제 좀 아쉬웠던 게 수요일부터인데 수요일 날 비교적 크게 밀리면서 한 3025까지 떨어졌는데 그 빠졌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 유가가 그날 또 많이 올랐거든요. 유가가 오르는 게 왜 좀 악재냐면 인플레를 또 자극시킵니다. 그래서 연준의 또 긴축 이슈가 또 불거지면서 증시가 그냥 힘없이 또 3025까지 밀려버렸고 그 다음에 개별 기업 중에서는 당시에 그 HMM 있잖아요. 예.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소유한 6천억 규모 전환사채를 이제 전환을 하겠다 주식으로. 이게 공시가 떠가지고 8% 주가가 좀 빠져버렸어요. 또 이게 워낙 개인 투자분들의 심리에 또 영향을 주는 기업이에요. 워낙 또 많이 갖고 계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또 투자 심리 악재가 좀 되면서 수요일도 좀 빠졌고 목요일 같은 경우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비교적 크게 좀 하락세를 좀 보였는데 다만 이제 목요일 날은 뭐 시장이 좀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좀 그나마 우리가 좀 얻을 수 있었던 건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이 조금 삼성전자도 반도체 그 공급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톤으로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늘리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약간 이제 그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좋아지는 그림이 좀 나오면서 반도체는 분위기가 개선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안타까웠던 게 반도체가 개선되면서 다른 업종들이 다 같이 가면 좋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예. 반도체 쏠리니까 다른 게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오히려 다른 쪽으로 매도 물량이 그냥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뭐 컨텐츠, 2차 전지 이런 이제 주도 업종들이 무너지면서 목요일도 시장이 좀 빠지는 흐름이 나왔고 금요일 같은 경우도 시장이 좀 어쨌든 굉장히 좀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분명히 미국은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를 갔는데 그러니까요. 애플하고 아마존이 시간에 의해서 급락을 해버렸어요. 이게 또 뼈아팠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에 제대로 반영도 안 되고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도 빠지면서 10월 달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4개월째 빠졌어요. 어쨌든 4개월 연속 조정이 나왔고 제가 기억하기로도 4개월 연속 조정받은 적은 거의 없거든요. 이 월봉 기준으로 월간 기준으로 그만큼 시장이 좀 굉장히 한국 증시가 지난 8개월 동안의 상승을 끝내고 나서 너무나 좀 힘없이 좀 밀리고 있고 뭔가 좀 반전의 계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그럴 때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강하게 나오면서 시장이 어쨌든 이번 주도 좀 반락하면서 끝이 났던 것 같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면은 일단 그 3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 그치면서 이제 증시에도 부담이 된 것 같은데 뭐 이유는 뭐 투자하고 소비가 위축된 탓이다. 다들 알 수 있었던 네. 내용인데 그러면 이제 11월부터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상황이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경제 분석 보고서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좀 거기에 동의하더라고요. 4분기부터는 뭐 일각에선 크게 반등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백신 접종률이 지금 70%를 넘어갔고 네. 위드 코로나 되고 지금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소비 부양이거든요. 그래서 내수 경기 무조건 살려야 된다. 이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3분기에 안 좋았던 이유 중에 가장 컸던 게 민간 소비 감소니까 이게 0.3% 감소하면서 악영향을 줬는데 이거는 4분기엔 돌아서거든요. 위드 코로나 선언하면서 뭐 소비 쿠폰 이런 것들도 지급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그리고 수출도 지금 나쁘지가 않습니다. 수출도 이번 3분기에도 수출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여를 했어요. 3분기에 그나마 선방했던 게 수출하고 정부 지출이라고 하더라고요. 두 개. 근데 이번 4분기도 현재 10월 달 물론 다음 주 이제 1일 날 10월 전체 데이터가 발표되겠지만 10월 20일까지 데이터는 뭐 30% 이상 증가한 걸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수출도 좋고 소비는 반등하고 그래서 아마
연간 목표치가 4%잖아요. 거기에는 부합은 할 거다. 4분기에 좀 힘을 내가지고. 그런 또 전망이 나오는데, 다만 이제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4분기에 또 너무 이렇게 경기가 급격하게 또 이렇게 부양되는 쪽으로 가다 보면, 이게 지표가 잘 나오면 이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또 금리 인상하기가 또 부담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우려하는 건 그거예요. 뭐 4분기가 좋다 나쁘다 보다도 시장이 걱정하는 거는 내년의 경기 하방 리스크를 좀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시장도 좀 부진했는데, 다만 이제 제가 보는 그림에서 내년도도 그렇게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게요. 일단 선거라는 좀 변수가 있잖아요. 대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대선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뭐 들어오게 된다면, 이건 뭐 대통령 된 사람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무조건 부양책부터 쓰거든요. 예,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대부분이 했던 게 바로 건설 투자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건설 경기만 부양하면 이 GDP가 올라가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성장률 자체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총대출 2억 이상자로 DSR, 이제 총부채 상환 비율 한도 규제가 이제 시작되는데 확대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건 뭐 부동산을 잡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은 네. 그 여유 자금이 사라지니까 개인들한테 네. 이 증시에도 좀 악재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고승범 위원장이 예전부터 이제 주택담보대출 제한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주식담보대출까지도 뭐 얘기도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한도가 찬 회사 자기 자본 이상으로 못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하지 말라는 식으로 그때도 뉘앙스가 나오면서 개인 투자분들의 좀 수급이 약간 위축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이제 DSR 총부채 상환 비율까지 이걸 규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개인들의 유동성 심리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 주식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일단 집이 우선이잖아요. 사실 대부분의 이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근데 대출금은 어차피 갚긴 갚아야 되는데 이걸 막아버리면 주식 자금을 빼서 예, 결국 이제 이 대출금을 막는 방법으로 갈 수 있다 보니까 유동성 확장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은 되게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주식으로 들어올 자금 자체가 예전에는 뭐 예를 들면 3이었다면 2나 1밖에 못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겠죠. 예. 예. 그러니까 진짜 자기 현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뭐 하시겠지만 대출 받아서라도 좀 한번, 왜냐면 워낙 저금리니까 그런 분도 꽤 많으셨는데 아예 이제 그 자금 자체가 차단이 되니까 이 부분은 개인들이 지난 1년간 시장을 이끌어왔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악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장을 보다 보면서 느끼는 게 외국인들의 힘이 너무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조금만 팔아도 예전 같으면 하루에 천억, 이천억 팔아가지고 안 밀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2천억 팔면요 지수가 한 2, 30포인트가 그냥 쭉쭉 밀려버립니다. 못 받아주는 거죠 사실. 개인들의 유동성이 약하고 뭐 어차피 기관들은 지금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개인들에 대한 이런 이제 DSR 규제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한국의 좀 증시 수급에는 당연히 좀 악재로 작용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최근에 이제 6,5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한 119조 원 정도 되던 이런 유동성을 이제 풀었지 않습니까? 뭐 규모는 뭐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부양책은 맞는데, 부양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중국 중화권 증시라든지 또 우리 국내 증시에는 뭐 별로 도움이 못 된 것 같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물론 좋은 뉴스예요. 사실은 이제 몇 달 전에도 이게 중국의 인민은행이 매일 이제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역내포라고 합니다. 이거 간단히 설명드리면 중앙은행이 있고 이게 시중은행이 있잖아요. 네. 근데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대출을 해주는 이제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시중은행도 국채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뭐 채권 같은 거. 예. 근데 그거를 이 중앙은행이 대신 사줘버리는 거죠. 그걸 역내포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사면 사는 순간 돈이 시중에 뿌려지게 됩니다. 양적 완화 비슷한 거죠. 네, 맞아요. 거죠? 약간 비슷한 거죠. 근데 그 금액이 이게 적은 편은 아니죠. 119조 원이니까. 근데 이걸 풀어주는 효과 하게 되면 이제 그 약간 이제 유동성이 증가하니까 좋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중국 인민은 매일매일 이거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 7월이나 그때 몇 달 전에는 오히려 회수를 했어요, 막. 자금을. 지금과 반대로. 예. 예. 근데 지금은 매일매일 보면 금요일도 보니까 오히려 더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좋아요. 이거는 좋은 부분인데 시장은 이거보다는 더 큰 걸 하나 더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역내포하고 이거 좋은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중국의 부동산 또 이런 경기 하강 리스크를 없애려면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장 강도 높은 건 금리 인하를 원하는데 네. 사실 그건 쉽지 않아요. 지금 중국 정부의 스탠스를 보면 금리 인하 생각은 안 하는 것 같고 근데 그 밑단계가 이제 지준율 인하잖아요. 지급준비율 인하. 그래서 지급준비율을 조금만 낮춰주면 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자금을 이제 예전에 100을 예치했다면 80만 예치하면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20을 가지고 또 시중에 돈을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준율 인하를 지금 굉장히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좋은 뉴스 맞아요. 저는 이런 것도 언젠가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장은 뭐 중국의 3분기 이번에 GDP도 안 좋은 데다가 델타 변이, 전력난, 부동산 규제 이 모든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역내포 이거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더 강도 높은 걸 지금 원한다. 이걸 원하는데 시장과 인민은행 간에 약간의 지금 아직 시각차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증시에는 크게 영향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거는 뭐 호재라고 저는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1170원 안팎으로 조금 안정이 됐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뭐 외국인 수급에 뭐 그 외국인이 요즘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약간 호재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간 이게 참 저도 이게 해석이 안 돼요. 뭐냐면 그 외국인이 만약에 이제 1200원까지 갔잖아요. 1200원에서 1170원 깨졌잖아요. 1160원대까지 왔는데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이제 달러가 그리고 좀 약해졌어요. 그럼 분명히 매수로 전환하는 게 맞는데 환율이 떨어져도 팔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저도 좀 너무나 답답해요. 예. 그러니까 예전 공식하고 안 맞아요. 좀 답답하죠. 네, 정말 답답하고 지금은 외국인들이 너무 환율만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는 것 같은데 다만 이게 이렇게 환율이 안정화되면 적어도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팔지는 않는데 그게 또 맞지는 않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보면 외국인들이 어쨌든 환율이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매도량을 늘렸기 때문에 좀 아쉬운데 다만 이제 어쨌든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것보다는 당연히 내려가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좋고 결국 이런 것들이 안정화를 찾으면 외국인들은 반드시 돌아오니까 한번 좀 수급 개선은 기대해봐야 될 것 같고요. 환율 하락의 원인을 좀 알아봤는데 한 두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왜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떨어졌냐. 그동안 안 좋다가 일단 첫 번째가 25일 날인데요. 그 헝다그룹이 10여 개의 부동산 프로젝트를 재개한다는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니 헝다그룹이 지금 돈도 없는데 무슨 부동산이냐. 근데 부동산 규제하고 망할 줄 알았던 기업이 재개한다는 건 리스크가 좀 완화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위안화에 영향을 줘요. 중국 쪽에. 예, 그럼 우리나라 원화도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은 헝다 리스크 완화로 받아들이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좀 이어지면서 원화가 좀 강세를 보였던 배경이고 두 번째가 우리나라 펀더멘털이 좋아요. 그러니까 주가 지수랑 별개로 반도체 자동차 지금 좋잖아요. 역대 최대 실적 내고 있고요. 이건 당연히 펀더멘털이 좋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앞서 오늘 이제 인사 말씀에서도 해주신 것처럼 정부가 위드 코로나 선언했잖아요. 이걸 외국인들 이렇게 외환 플레이하는 외국인들 봤을 때는 당연히 위드 코로나 가면 이제 한국도 경제가 생각보다 괜찮아지겠구나. 이 요인이 붙다 보니까 원화가 강세 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위드 코로나 선언도 막 늦어지고 막 3천 명 거의 근처까지 간 적이 있었잖아요. 확진자가. 그때 환율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하나의 원인이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그 경기 둔화 리스크가 오히려 이게 달러 약세를 부추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달러가 좀 강한 거 아닌가. 근데 물론 세 번째 요인은 좀 이게 달러가 약한 요인치고는 좀 안 좋은 뉴스죠. 예. 미국 경기가 약간 둔화되면서 떨어지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는 분명히 좋은 뉴스이기 때문에 환율 안정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봐야 되는데 외국인이 언제 돌아올지는 참 그건 저도 참 이게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와중에도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 많이 매수한 종목은 어떤 것들입니까? 예, 외국인들이 정말 이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 너무 온도차가 다른데 하이닉스를 제일 많이 샀습니다. 1571억 샀고요. 두 번째가 LG화학을 1532억 정도 매수했고요. 기아를 1266억 정도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를 1245억 정도 매수를 해줬고 KB금융을 984억,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를 705억 샀고요. 그 다음에 두산퓨어셀이죠. 이제 수소 관련주 592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카카오를 520억 샀고요. 이제 급락했었던 그 HMM을 453억 정도 순매수했고 에코프로비엠을 412억 정도 일단 매수했는데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하이닉스를 사더라고요. 꾸준히 사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2차 전지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LG화학, SDI, 에코프로비엠 같은.
그리고 되게 좀 눈에 띄었던 게 HMM을 좀 산 게 좀 특징적이었어요. 나머지는 뭐 우리가 흔히 예상했던 그대로 외국인들이 좀 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이번 주에 어떤 종목들을 많이 담았습니까? 네, 기관은 반대로요. 삼성전자를 많이 샀습니다. 아. 가장 많이 샀고 2,180억 소매수했고요. 2등은 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를 892억 원, 그리고 세 번째가 LG디스플레이, 오랜만에 들어왔는데요. 674억, 카카오게임즈를 654억 샀고요. 하이브를 643억 샀습니다. 그리고 조선주죠. 현대중공업을 562억, 기아를 526억 샀고 LG화학을 383억 정도 순매수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를 373억 샀습니다. 마지막으로 LG이노텍을 334억 샀는데, 뭐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그 IT 업종에 대해서 기관 투자들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좀 이번 주에 매수를 했던 것 같고, 카카오 그룹주를 좀 또 많이 샀어요. 뱅크나 카카오 게임즈. 게임즈를 좀 일부 샀고, 일부 조선 또 일부 엔터사 위주로 일단 이번 주에 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이번 주에 어떤 종목들을 많이 샀습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일단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거는 LG생활건강이에요. 네. 그래서 2,438억인데 아마 실적 때문인 것 같아요. 실적이 좀 쇼크가 나오면서 주가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던진 거를 개인 투자분들이 다 받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들어오는 기업이죠. 그 삼성전자. 예. 2,303억. 그 다음이 포스코. 1,018억. SK텔레콤이 이제 거래 정지됐지만 899억 샀고요. 세종메디칼이란 기업이 최근에 주가가 엄청 올랐었어요. 근데 이 기업을 699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LNF를 586억, 2차전지 샀습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 450억, 신한지주 446억, 호텔신라를 418억 정도 순매수를 해줬고요. LG전자를 409억 정도 일단 매수했는데, 역시 그 개인 투자분들은 낙폭과 대주를 여전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LG생활건강이 안 좋다는 뉴스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폭락을 하다 보니까 여전히 많이 샀고, LNF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꾸준하게 개인 투자분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 일부 이제 경기 민감주인 롯데케미칼을 좀 산 게 좀 특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은 이번 주에 어쨌든 이제 거래 정지 분할로 들어갔는데, 증권가 평가가 좋아서 그런지 개인 투자분들은 분할 앞두고 좀 주식을 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많이 오른 업종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이번 주에는 가장 많이 오른 기업이 정말 오랜만에 이제 올랐던 업종인데, 조선업종. 예. 수주가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7.87% 올랐고요. 이제 오징어 게임 효과가 여전히 좋습니다. 영화 관련주가 플러스 7.65%. 그리고 PCB 업체죠. 기판 업체들이라고 하는데. 인쇄 회로 기판. 예. 예. 그 좀 일본 기업들도 막 주가 급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PCB 업황 기대감으로 5.25% 올랐고요. 역시 이번 주에 반도체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플러스 4.96%. 엔터는 계속 좋은 것 같아요. 플러스 4.68% 올랐고요. 스마트폰 부품도 IT 기업들이 주가 급등하면서 특히 삼성전기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플러스 3.95% 반등에 성공했고, 설비 투자 관련주죠. 공작기가 2.57%. 원자력 발전도 이번 주 초에 그 두산중공업 중심으로 급등하면서 2.43% 정도 올랐고요. 모처럼 시멘트 업종도 2.06%. 마지막으로 우주항공 기업들도 플러스 1.94% 올랐는데, 지난주에 그 누리호가 좀 아쉽게 좀 실패로 돌아가면서 좀 빠졌다가, 이번 주에는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은 조금 반등에 성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신용융자 잔액이라든지 고객 예탁금 이런 것은 뭐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가 같은 느낌도 드는 반면에, 공매도 대기 자금이라고 하는 주식 대차 잔액은 뭐 77조 네. 이상으로 급증했는데요. 40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주가가 오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어떤가요? 이게 참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하세요. 너무 막 공매도도 많고 대차 잔고 많고 개인들 유동성은 좀 떨어지고. 근데 뭐 하나씩 그냥 말씀을 드리면, 개인 유동성 위축된 게 맞아요. 그거는 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신용잔고도 요새 좀 떨어졌잖아요. 근데 네. 신용잔고 하락은 증시에 원래 후행을 합니다. 시장이 빠지면 줄어들고 네. 오르면 또 늘어나니까. 그래서 잔고 하락 자체는 그리고 물량 부담이 해소되는 측면에서는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탁금은 이게 빠졌다 다시 회복이 됐는데 줄진 않았는데, 저는 이것도 놀라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탁금이 60조 원 이상에서 벗어나진 않고 유지를 하고 있는 게, 개인 투자분들이 예전 같으면 정말 뭐 이런 시장 정말 누구도 투자하기 싫잖아요. 굉장히 짜증날 정도 힘든데,
돈을 빼진 않으세요. 적어도 그대로 이거 유지한다는 건 어느 시점에선 또 투자 기회를 찾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유지 중인 것 자체만 봐도 개인의 유동성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뭔가가 지금 아직 안 나오는 거죠. 시장이 답답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탁금 자체는 견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공매도가 좀 문제긴 한데, 특히 대차장고라는 게 뭐냐면, 이제 대차는 주식을 빌리는 거잖아요. 빌리는 걸 우리가 대차라고 그러고요. 이제 외국인 기관이 주로 하는 거고, 그 다음 빌린 걸 파는 걸 공매도라고 하는 건데, 대차장고는 당연히 빌리는 이유는 공매도 때문에 대부분 빌리거든요. 그러니까 대차장고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절대로 좋은 건 아닙니다. 예. 그 이제 외국인들이 대부분은 외국인이에요. 네. 예. 외국인들이 뭐 어떤 기업이 될지 모르겠지만 매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니까 굉장히 좀 주가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다만 그 공매도나 대차장고가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그러니까 지수,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는 결국엔 저는 유동성하고 펀더멘탈을 보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이 유동성이라는 것도 지금 이 저금리 하에서 기조적으로 줄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외국인들의 이런 공매도는 어쨌든 저는 너무 많이 나오는 건 저도 뭐 개인적으로 짜증나고 많은 분들로 굉장히 좀 답답해 하실 수밖에 없지만, 이거 자체가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진 않아요. 속도를 결정하는 거죠. 이렇게 빠지는 걸 좀 빨리 빠지게 하고 그런 거니까, 이 공매도가 많기 때문에 증시가 절대 못 올라간다, 그렇게까지 보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어차피 리오프닝도 시작이 됐고,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동차 반도체 펀더멘탈 너무 좋거든요, 사실은.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수급이 뭐 단기적으로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또 좋은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 공매도는요, 또 그런 건 있어요. 반드시 나중에 사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때 기자님도 말씀하신 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게 조금 아쉬운 게, 네, 이것도 기한을 그냥 똑같이 좀 맞춰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예, 이분들은 팔 수가,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상황을 느껴도, 예, 되잖아요. 이 부분은 좀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제도 개선 통해서, 예, 좀 빨리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방향성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주가가 좀 이렇게 빠지는 역할을 하는 거는 뭐 일단 일정 부분 공매도 역할을 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박스권 장세다 보니까 말하자면 공매도 세력하고 그래도 상승하지 않겠네, 여기 베팅하는 세력, 뭐 주로 외국인들 개인 싸움 같긴, 네, 한데요. 향후 주가 전망이라든지 이렇게 볼 때 누가 웃을까, 그거 하고 뭐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해법이 뭔가 궁금하거든요. 5월 달에 공매도도 많이 나왔고 6월에 나왔는데도 증시가 6월 되게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뚫고도 올라가 버렸어요, 시장이. 왜냐, 개인들의 힘이 워낙 셌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와서 이제 공매도가 이긴 게 맞습니다. 외국인도 공매도를 개인이 잘 못 받아주고 소화를 못 하다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랑 지금 하반기 너무나 다른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결국 당분간 뭐 이런, 만약에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외국인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공매도 힘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래서 증시 자체는 지금 공매도냐 상승자 베팅이냐 뭐 대결 구도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공매도가 좀 이기고 있다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다만 그동안에 개인 투자분들이 그 악조건 속에서도 작년부터 올해 시장을 이끌어온 것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들이 나가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유동성 환경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뀌고 개인의 시각이 예전처럼 공격적으로 사진 않고요. 그냥 밑에 깔아놓고만 사요. 그러니까 되게 보수적으로 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분위기가 어느 시점에서 바뀌면 저는 또 분명히 공매도로 이기고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분위기를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조성은 조금씩은 돼가고 있는 걸로 저는 느껴져요. 아까도 위드 코로나,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 호전, 공급망도 이번 4분기가 최악이라는, 그러면 결국 정점은 분명히 통과할 가능성이 있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거기다가 지금 뭐 미국도 그렇지만 중국도 아마 이제 소비 부양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경기가 안 좋으면요, 어쨌든 부양은 해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중국의 저는 부양책이 좀, 저도 개인적으로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양이 좀 나와준다라면 11월 중이라도 만약에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공매도 세력들이 좀 움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쯤 되면. 근데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 뭐 개인들이 지금 자기들도 하겠다고 공매도 기한을 우리도 무한정 늘려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거의 없죠, 당연히. 그리고 공매도 싫어하시기 때문에, 예, 되고, 하려고 하시지도 않으시고.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의 어떤 그 상환기간, 빌린 주식, 예, 상환기간을
개인들처럼 60이라든지 좀 줄여달라는 요구 아닙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너무나 상환기간이 길어지니까 결국엔 그냥 계속 공매도 치다 보면은 언젠가 악재 나오면 수익 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는 굉장히 불합리한 거죠. 불공정하다고 저도 보기 때문에 이 부분만이라도 어쨌든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염 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순서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리오프닝 얘기를 저도 이제 이번 시간에 많이 했는데 뭐 보고서도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유한타 증권에서 나왔던 보고서인데 그 중고 제목이 좀 재밌어요. 중고차 타고 리조트 가세요. 중고차 사고. 그러니까 예. 한마디로 중고차 업체랑 리조트 업체 한번 관심 가져보자. 네. 그런 내용이고 일단 국내 중고차 시장과 리조트 산업이 이거 딱 이미지가 어떠세요? 딱 그 국내 리조트랑 중고차 딱 이미지 떠올리면 약간 낡은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시죠. 네. 예. 그런 이미지를 이제 벗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거기에 중고차도 요새 온라인으로 거래 많이 하잖아요. 온라인이라는 색채를 입혔고 또 요새 그 뭐 우리 예전에 콘도 같은 데 많이 갔잖아요. 근데 그런 프리미엄 콘도도 요새 많이 만들어질 정도로 거기에 약간 문화라는 하나의 컨텐츠를 좀 많이 입히고 있나 봐요. 국내 휴양지 쪽에도. 그래서 그런 낡은 이미지를 좀 벗고 있어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내용이고 특히 중고차 쪽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이제 온라인 거래를 하게 되면은 이게 좀 투명해지는 효과가 좀 발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찰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조금 바뀌고 있고 특히 온라인 판매 쪽에 왜 여러분이 주목을 하셔야 되냐면 온라인 판매 시장 비중이 이제 2%밖에 안 돼요. 엄청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이게 만약에 절반 넘어갔으면 성장할 수가 없는데 이제 2%면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들 이번에 상장한 기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다음에 국내 여행이 언제까지 이렇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해외여행은 지금 바로는 못 가거든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국내 여행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국내 여행과 관련된 리조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보시고 한번 뭐 괜찮다면은 투자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유한타에서 이런 보고서가 자주 나오는 게 리오프닝 하면 우리가 항상 그냥 생각하는 게 그냥 뭐 그런 것들 뭐 여행이나 항공 이제 네. 너무 좀 뻔한 걸 많이 좀 생각하는데 호텔 같이 너무 네. 이렇게 했죠. 근데 리오프닝 하나 가지고도 약간 좀 색다른 시각인 것 같아요. 보고서 보면 기업도 나와 있는데 되게 여러분이 아는 기업도 있고요.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 기업도 있어요. 그 생소한 끝 뒤에 리조트 들어가는 기업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모르는 기업들도 많이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중고차 타고 리조트 놀러 가자. 한번 유한타 증권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다운 받으셔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11월 첫째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 주요 일정들부터 한번 네. 짚어보시죠. 11월 1일 이제 월요일 날은 한국의